앞서 보신 것처럼 미 연준이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한미 금리 수준이 같아졌습니다.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면 투자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우영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우 기자,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는데 지금 한미 금리 수준 차 어떻게 됩니까? 네, 미국이 오늘 0.75%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1.75%로 우리와 같아졌습니다. 네. 한국은행은 이달에 금통위를 열지 않고 다음 달 13일에 여는데요. 한은이 기준금리를 2%로 올리거나 빅스텝, 즉 0.5%포인트 올려 2.25%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2주 뒤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0.75%포인트 인상을 시사한 만큼 FOMC가 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한은이 다음 달 빅스텝을 밟아도 미국보다 0.25%포인트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네,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죠? 네, 그렇습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은 총재,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오늘 아침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. 경제금융수장들은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,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.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게 되겠죠? 네, 우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.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 나타난 시장 반응 등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예상한 우리나라 연말 기준금리는 3%입니다. 미국의 연말 예상 기준금리가 3.4%니까 이보다 우리 금리가 높은 수준이 되려면 현재 1.75%에서 적어도 2%포인트는 올려야 합니다. 네.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과거 한미 금리 역전에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은이 빅스텝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네, 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